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고사성어요. 46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고사성어 어땠나요? 그동안 옛날 이야기 참 많이 했죠. 물론 역사 속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요, 어떤 사람이 규칙에 얽매여가지고 융통성이 없고 또는 고집불통이라서 전혀 남의 충고를 듣지 않는 경우, 이럴 때 쓰는 고사성어 한번 알아보죠. 우리 이런 말로 교주고슬이라는 말을 씁니다.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낱자 공부해보고 들어가 봐야 되겠죠? 첫 번째 글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참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쪼개어 보면요, 육다월이라고 해서 몸, 기우, 그 다음 이것은 아주 훌륭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깃털을 훌륭하게 붙여가지고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라는 뜻의 아교교 또는 구들교, 굳다 이런 뜻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들러붙어가지고서 아주 단단한 것을 교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할때 아교교자 붙을착자 해서 교착이라는 말을 쓰죠. 결국은요, 굉장히 복잡한 글자인 것 같아도 몸에 깃을 장식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요즘 말로 말하면 본드나 어떤 접착제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그게 아교교라는 뜻으로 쓰인 글자입니다. 한자는요, 의외로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죠.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예전에 그 비단벌레라는 벌레가 있었답니다. 이것은 자기 날개 양쪽이 우리 그 마치 그런 거 있죠. 그 무당벌레처럼 생긴 거요. 그런데 이 비단벌레의 특징은 사슴벌레처럼 생긴 거요. 이것들의 특징은 이 날개가 너무너무 황홀한 빛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무에 잘게 다듬질해서 붙인 후에 그 위에 금박을 입힌 것은 임금이나 쓸수 있는 말한장 내지는 투구 이런 데 장식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쓴 풀이 뭐겠습니까? 아교라는 겁니다. 아교. 아교는 접착을 하면 천년을 가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고요. 오칠은 한번 칠을 하면 변색이 천년을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두 가지를 써서 당연히 우리의 실용 가구를 만들거나 모든 일을 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교교는 아주 단단히 들러붙게 하는 접착제로서는 으뜸인 그런 경우였겠죠. 다음 글자 한번 또 알아봐야 되겠죠. 어떤 글자가 나올까요? 교주라고 그랬으니 기둥주가 나오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나무목 옆에 주인주. 이거는 너무 쉬운 게 집을 버티게 하는데 주인처럼 주가 되는 나무. 즉, 집을 버티게 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나무가 뭐예요? 기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둥주라고 합니다. 기둥. 또는 기둥은 위에 있는 어떤 무게를 버틴다고 그래서 버틸주라고도 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응용 단어를 보니까요. 전주. 전선을 늘여맨 기둥이 전주겠죠. 우리가 지주라는 말을 씁니다. 지주. 무엇을 버티는 기둥을 지주라고 그래요. 지금 보면요, 이 기둥조차도 너무 재밌게 만들어진 게 집을 만들 때 주로 주가 돼가지고서 버티는 나무, 그거는 우리는 기둥이라고 그러고요. 이 기둥이 년월일시 이렇게 하면 사주라고 그럽니다. 사주, 네 기둥. 집을 버티는 기둥도 네 기둥. 사람 몸을 태어나게 하는 것도 네 기둥. 년월일시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쓰는 주자가 이 주자입니다. 기둥주 또는 버틸주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다음 글자요. 또 어떤 자가 나올까요? 이 고자는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이라는 뜻과 하나는 두드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 글자도 분해해 보면 북의 모양 위에 이렇게 장식을 한그 장식이 달린 어떤 북을 이렇게 변형을 시키고요. 그걸 오른손, 또 손이죠? 손에 채를 들고서.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오른손에 채를 들고 장식이 달린 악기를 친다는 데서 이것은 북이다 해서 북고, 북은 두드린다 해서 두드릴 고, 이런 뜻이 됐죠. 우리가, 어떤 창을 한다든가 이러면 고수가 있죠. 고수는 북을 치는 사람이고요. 고각이라고 그러는 것은 북과 나팔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요. 저 북고자를 두드릴 고라고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수 때문이기도 한데,
북이라고 쓰일 때 석고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그 진시황이 천하를 주유하면서 이사를 통해서 전서를 만들어내고 그 전서를 통해서 쓴북 모양의 10가지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그걸 석고문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석고는 돌이 북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석고입니다. 지금 이때 이 고수는 두드리다란 뜻에 가깝고 석고할 때는 북에 가깝다는 얘기죠. 이 뜻이 두 가지인 경우 꼭 연관성이 있죠. 북은 두드리니까요. 그 다음 글자 어떤 자리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걸 비파슬이라고 하는데, 검은 고에 공명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감이라고 하는 그 말뚝처럼 생긴 거 있죠. 이게 마음심자, 이게 말뚝에 하나 박힌 거거든요. 그쵸? 심장에 말뚝이 박히듯 어떠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필이라는 이 자는 말뚝의 모양입니다. 즉, 검은 고의 공명판과 주감이와 같이 말뚝 같은 지주를 본떠서 이게 뭐냐? 비파다 해서 비파슬이라는 자입니다. 우리 금슬이 좋다 하면요. 비파금, 비파슬에서 금슬이 좋다 그러면 검은 고와 비파라는 뜻으로서 부부 사이의 정을 금슬이라고도 합니다. 이 금과 슬은 같이 연주할 때 음이 화음이 그렇게 좋답니다. 금과 슬만 따로 연주하는 것도 좋겠지만 같이 연주를 하면 그렇게 화음이 좋답니다. 여러분, 사람의 부부의 정도 좋은 것을 금슬이 좋다라고 할 때, 비파금, 비파슬. 물론 앞에 비파금은 검은고금이라고도 더 알려져 있죠. 지금 중요한 거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검은고나 비파는 줄이 있고 그 줄을 조율하기 위해서 그 기러기 발처럼 생긴 그 안족이라고 하는 그 기둥을 옮겨가야 줄이 맞춰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할까요? 그렇죠. 사자성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뜻풀이 해보고 거기에서 나온 충고, 지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교주 고슬이라 아주 쉬운 얘기로 기둥을 붙여놓고서 비파를 연주한다, 탄다, 이런 이야기죠. 즉, 기둥을 아교로 딱하니 붙여두고서 검은 고를 타는 데서 규칙에 얽매여가지고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교주 고슬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기, 연파, 인상여 열전에 나오는 아주 그 재밌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로 다가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옛날 그 사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나라 명장 중에 조사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집문 중에, 장군의 문 중에 장군 나오는 법이죠? 조괄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명장 중에 명장이에요. 그렇지만 아들인 조괄은 전쟁터에는 한 번도 안 나가봤지만 아버지가 물려준 병법을 공부한 나머지 이로는 아버지보다도 더 앞섰습니다. 그래서 둘이 어떤 그 병법을 논할 때는 아버지가 항상 밀려요. 이 모습을 본 엄마는 너무 좋아가지고 조사의 그 부인이요 조괄의 어머니는 우리 장군 집안에 장군 났다고 이 아들이 크게 훌륭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조사는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론만을 가지고 전쟁을 논하는 저 아들이 조나라의 장군이 되는 날 조나라는 멸망하게 될 거다. 저 사람은 내 아들이긴 하지만 이론에 너무 얽매여서 변칙에 능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조나라를 진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진나라 하면 진시황 아니에요. 그죠? 그 진나라가 조나라를 쳐들어오니까 조나라의 장군 중에 명장인 연파가 싸우러 나갔다가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성을 굳게 닫고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구전으로 갑니다. 이 조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날이 온난건습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장마가 오면 전염병이 잘 돕니다. 그러니까 안만 굳게 지키면 진나라 병사라도 별수 없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안 되겠다 싶은 진나라에서 꾀를 냅니다. 간첩을 조나라로 들여보내가지고 이런 소문을 냅니다. 진나라 사람은 조사의 아들 조괄이 조나라 대장이 되면 어쩌나 하고 겁을 먹고 있다. 연파는 이제 늙어서 싸움을 회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렵지 않다. 이런 소문이 장안에 쭉 퍼지자 조나라 임금은 아, 진나라 사람들이 우리 조가를 무서워하고 연파가 계속 늙어가지고서
밖에 나가서 싸우지 않는 것을 조롱하는구나 하고서 조가를 장군에 임명하려고 합니다. 이때 인상여라는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뭐라고 반대를 하냐면, 임금께서 이름만 듣고 조가를 쓰려고 하시는 것은 마치 기둥을 아교로 붙여놓고 거문고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괄은 한갓 그의 아비가 전해준 책을 읽었을 뿐 때에 맞추어 변통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 인상여의 충고를 무시하고 조과를 조나라 장군으로 임명하죠. 중국 역대 사상 최고의 인원이 죽은 전쟁 사건입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요, 10만만 잃어도 후퇴하는 아주 능글능글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조나라 장군의 조괄이 된 이후에 역사상 40만 명이라는 대병사를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을 하게 돼요. 우리가요, 상대방도 병법을 안 읽었겠습니까? 병법은 기본이고 그것을 운용하고 변통할 줄 아는 게 대장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문고를 처음 사가지고 연주한다고 줄을 한번 맞춰놓고 그 줄을 움직이는 안족이라는 기러기 발을 아교로 딱 붙여놓고 이제 한번 맞췄으니까 더 이상은 이제 음이 안 틀릴 거야 하고 계속 연주하다 보면 그 음이 맞습니까? 안 맞죠. 왜안 맞죠? 줄은 늘어나기도 하고 온도에 따라서 줄어들기도 하잖아요. 그때마다 기러기 발을 움직여서 줄을 조절해서 가락을 맞춰야 될 터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조괄은 조나라 사상 최악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상 40만 명이라는 병사를 죽이는 최초의 또 최후의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집불통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럴 때 쓰는 말, 교주고술이라더니 너는 도대체 변통이 없구나, 융통성이 없구나. 이런 말할줄 알아야 되겠죠? 행여 주위에 어느 분이 융통성이 없고 고집불통을 내세웁니까? 그러면 이 조괄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이론만 가지고 되는 세상 아닙니다. 공자도 오죽하면 시중이라 때에 맞는 중용을 적시에 맞는 피처럼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러분, 비가 아무 때나 오면 그게 장마죠. 그러나 적재적소에 오면 해우, 은혜스러운 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이와 같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정답이 내일의 정답이 아닙니다. 오늘의 예의가 내일의 예의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그 마음의 융통성을 두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아주 중요하겠죠? 오늘 혹시 주위 친구들 중에 교주고술한 친구가 있습니까? 조괄 이야기 한번 해줌으로 인해서 새로운 지혜에 다가가십시오. 다음 시간에는요, 또 다른 고사성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지혜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